수도권 브리핑입니다. 인천시가 오는 8월부터 지하철과 버스의 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시는 도시철도 운임 및 버스 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안건을 인천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조정안에는 성인 기준 지하철 기본 요금을 1,250원에서 1,450원으로 200원 인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시내 버스는 250원, 광역버스 350원, 청라에서 강서 광역 간선 급행버스는 400원이 각각 오릅니다. 인천 지역 지하철 요금은 2015년, 버스는 2016년 인상 이후 동결돼 왔습니다. 지하철의 경우 현재 수송 원가의 31% 수준에 그쳤고 지난해 1,736억 원의 단기 순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인천 시내버스 역시 운송 원가 대비 47%에 불과했으며 지난해 버스 준공영제에 인천시가 2,648억 원을 부담하기도 했습니다. 시는 시의회로부터 지하철 운임 및 버스 요금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들은 뒤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받을 예정입니다.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이 인천시 통합 돌봄 정책 개발을 위해 오는 8월까지 돌봄 대상 노인들의 실태를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돌봄 서비스가 필요한 인천 지역 노인 500명인데요. 건강 상태와 사회적 관계, 일상생활 수행 능력과 사회서비스 이용 현황, 필요한 서비스 등을 심층 조사합니다. 인천 지역 고령화 비율은 지난해 말 기준 15.6%로 동구와 강화, 옹진군은 21%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학생위원회는 지난 30일 경기도의회에서 도내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천원의 아침밥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천원의 아침밥을 경기도 전체 대학으로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됐는데요. 가천대학교 유성현 총학생회장은 현장에서 천원의 아침밥 학생 만족도가 매우 높다며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대학교 한 재학생은 천원의 아침밥 이용 학생의 증가로 도내 학교 간 음식의 질 차이가 없도록 자체 기준안을 세워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여야 모두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정책 사업이라며 미시행 대학에도 해당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37.32g. 작년 기준 우리 국민 한 명이 하루에 버리는 일회용품의 무게입니다. 연간으로 따지면 13kg, 전국 단위로 모으면 무려 70만 톤에 달합니다. 코로나19의 여파로 배달음식 용기가 늘어난 것이 주요 원인인데요. 그동안 수익을 많이 낸 배달앱들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회용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일회용기 대신 다회용기로 음식을 배달하고 반납하는 서비스입니다. 반납한 다회용기는 수거업체에서 세척 후 음식점으로 돌아갑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세척 후 분리배출해야 하는 일회용품과 달리 반납 가방에 넣어 집 앞에 내놓으면 된다는 점에서 뒤처리가 더 간단한데요. 또 다회용기 주문 고객에게는 배달앱별로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니 일석이조겠죠. 하지만 용기 관리와 제공 가능한 메뉴 선별 등 번거로움으로 인해 다회용기 배달에 참여하는 식당 수가 적은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들은 다회용기 제공 식당에 세척 비용을 지원하는 등 식당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6월은 환경의 달입니다. 작은 일이지만 모두의 실천이 모이면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번 달은 다회용기로 배달시켜 먹어보는 건 어떨까요? 서울시가 한옥 보전을 위해 한옥 등록 활성화에 나섭니다. 서울시는 한옥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옥 등록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는데요. 한옥 주된 구조가 목구조라면 한옥 개량 변형 등이 이뤄졌더라도 등록 한옥에 등록할 수 있습니다. 등록 한옥이 되면 수선, 주차 혜택, 흰개미 방제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을 원하는 한옥 소유자는 한옥 전경 등을 찍은 사진을 가지고 관할 구청을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브리핑이었습니다.